여기는 어서비를 타지? 페리 안에 들어가야 되나? 두 번째 오는 데라 아직 헷갈려. 안으로 들어가야지. 이렇게 안에 들어가야 정상인데 어디는 이 안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. 막 그래가지고 헷갈리지. 한 곳마다 달라. 아니 와이퍼 끄라고. 자, 덴마크로. 이거 봐, 이렇게 딱 외곽으로 빠지지. 여기 배 안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긴 뭐 외딴 데로 확 떨어뜨려 버려. 덴마크 이런 데가 있어 헷갈려. 비는 거 쳤네. 요즘에 인사들이 다 오랜만이냐. 어서 와라. 뭐 하나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? 너 누구냐 근데? 아휴, 또 오랜만에서 기억하기가 어려워요. 닉네임 바꾸면 보고를 해야지. 누군가 했다. 오랜만에 왔네? 뭐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니까 생방인 아닌 줄 알지? 아, 신호 걸렸네. 덴마크는 이 동네도 분위기가 달라. 확실히 근데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분위기가 더 좋은. 옛날 얘기 뭐냐? 그게 뭐냐, 그랬네. 얼마 만에 온 거냐, 근데 방송에. 전에 쓰던 닉네임 잊어버릴 정도로. 넌 또 누군데? 넌 처음 온 거 아니었니, 내 방송? 팬이냐? 누구냐? 아휴, 다들 오랜만에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블랙? 기억이 안 나. 다 작년에 온 거 아니야? 다들 작년에 왔다가 입었는데 처음은. 420 쉽네. 그러니까 중2 때니까는 2년 만에 온 거 아니니. 내가 기억하겠냐? 중2 때 겨울.
다들 공부하느라 열심히 했나 보다. 너도 1년 만에 오는 거니? 한동안 조금 시청자 연령대가 좀 높아졌는데 또 니네 오니까 낮아졌다? 편집한 피하게. 이 기본이 2년이야? 시간 잘 가요. 게임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으니까 이렇더라. 야, 너는 뭔 학교인데 아직 시험이 안 끝났냐? 그나마 시험 끝나갖고 오랜만에 오는 애들 많은데. 야, 언제부턴가 확 줄었다가 갑자기 요번, 그니까 3월부터 이제 다 오랜만에 온다는 인사가 들렸어. 3, 4, 5월. 야, 아산 쪽에는 이렇게 시험 늦게까지 보냐. 제일 늦게 보는 애들이 그 5월 5일, 5, 6, 7 그렇게 있는데. 9일까지인가. 이번 주가 마지막일 텐데, 늦게 보는 애들. 걔네가 제일 늦었었는데, 내 방송 기준. 네가 더 늦는다. 어째 한두 명씩 더 있네. 바로 또 항구네? 420도 딱히 차이 없지 않아요? 이 V8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는데? 나도 소리를 작게 하는 것 같고, 엔진 소리를. 난 일단 부속품 하나만 갈았다. 새로 갈고 윈도우도 새로 깔았는데 블루스크린이라니. 어휴. 한번 더 뜨면 사진 찍어갖고 내가 메일을 보낼거야. 자, 또 배타. 여긴 배 어디서 타니? 아 진짜. 아 여깄네요. 다 배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하면 안 엇갈릴텐데 이렇게 외곽에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찾아야 돼. 이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있지. 여긴 막아놨죠. 뷰티스버그로 가야지 또. 저녁이 됐네. 사운드가 추가됐어.
진짜 그러고 보니까 엔진 소리가 다르네, 320하고. 양파가 없지, 양파가 제대로 할 텐데. 1레벨부터 DLC지역에서 시작하는 거 당연히 미흡하지. 바로 나왔잖아 멀티가. 한 2-3일 정도 여유있다가 멀티에 적응해서 DLC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멀티가 적응됐으니 미흡할 수밖에 없지. 또 얘기하지만 그 서버 헤드 애들이 잘못해놓고선 유저들한테 잘못을 밀어가지고 다 밴 시켜갖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오늘에서야 다 풀어준다고 또 얘기가 나오지. 벤츠 나올래 멀었고 빨리면 5월 말. 아니면 1.1번 베타에 나오겠지. 없어. 나도 15,000원 예상했는데 사실. 신경 썼단 얘긴가? 3,000원 더 비싸?